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실 분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을 모셨어요. 뭐 각종 이제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이분이 딱 나오신다 하면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딱 살아납니다. 뭐 가슴이 쿵쿵쿵 너무 예쁜 노래죠? 가슴이 쿵쿵쿵 이런 노래를 비롯해서 째깍째깍 이런 노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마 귀와 눈과 모든 오감 만족을 시켜주실 그런 분이신데요. 바로 가수 유화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근데 아유,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세월이 거꾸로 가나요? 아유,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제가 TV 통해서 자주 뵙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아 씨의 멋진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요즘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만 더 힘내시자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요. 이번에 그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황에서도 네.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유아 씨를 보면 저희가 저절로 힘이 나요. 맞아요. 네, 또 감사하게도 뭐또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선사할 노래가 가슴이 콩콩콩. 네, 그 노래를 이런 노래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사랑해달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사랑 콩콩콩은 어떤 노래다? 가슴이 콩콩콩. 네, 또 봄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네, 봄이 이제 가슴이 콩콩콩 사랑을 하면 가슴이 콩콩콩 뛰잖아요. 네, 그렇게 소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콩콩콩 뛰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우리 유아 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고, 이 노래가 그래도 좀 활동 많이 하셨던 네, 노래예요. 그렇죠. 많이들 사랑해 주셨죠. 네, 그래서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콩콩콩 이후에 째깍째깍이라는 노래도 준비하셨죠? 네, 째깍째깍. 네, 신곡입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알겠습니다. 먼저 청해 볼까요? 네, 가슴이 그래요. 콩콩콩 먼저 청해 들려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박수!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거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입술이 쩍쩍 다 들어가는 재능.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나 봐.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거. 느껴보았어, 느껴보았어. 사랑인 걸 느껴보았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나 봐.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
있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리는 거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살아봐. 네, 반갑습니다. 네. 복지TV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신곡 준비하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조금 바빴어요. 네, 가슴이 콩콩콩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신곡 째깍째깍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이 콩콩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불렀는데 이번 째깍째깍이라는 곡은 또 이렇게 좀 많이 성숙된 그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째깍째깍입니다. 당신이 떠나간 아파트 분접실에 빨간 립스틱 위스키 한 잔에 우리 사랑 익어가던 째깍째깍째깍 시계 종소리 잔정 넘어 밤은 깊은 전에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당신이 떠나간 아파트 응접실에 예쁜 꽃병에 빨갛던 미꽃 당신같이 꽃피만 하네. 새까 시계 종소리 잔정 넘어 밤은 깊은데 당신의 그 입술 그때 그 사랑 내 가슴을 적셔만 주네. 더 늦기 전에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떠나간 아파트 응접실에 예쁜 꽃병에 빨간 장미꽃 당신같이 꽃기만 하네. 새까 시계 종소리 자정 넘어 밤은 깊은데 당신의 커피향 짙은 그 향기 오늘 밤도 나를 울리네. 더 늦기 전에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아, 좋다 노래. 아, 굉장히 네. 안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네, 이 노래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 가수는 한 소절만 듣는 사람이 따라하면 그 노래는 무조건 대박난대요. 따라하기는 쉽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유아 씨가 굉장히 부지런한 가수예요. 그리고 남들 이렇게 다 저기 할 때도 혼자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시고 노래 연습도 하시고 노래 준비도 하시고 신곡도 만드시고 굉장히 바쁘셨죠? 아, 연습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연습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타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유아 씨,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가수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또 유아 씨는 유아 씨 나름대로 올해 그 코로나19를 제쳐놓고, 난 그래도 이렇게 극복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 네.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으니까 연습도 많이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또 많이 이제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또 혼자서 많이 이제 연습도 해보고 네. 예, 방송 찍으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신곡 이제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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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뭐 반응이 좋습니다. 네. 우리 길정아 씨가 멋지게 마무리 멘트를 이제 안내를 네. 해주시면서. 아유, 우리 네. 유아 씨 자주 뵙길 바라고요. 또 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니까 네. 오늘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셨나요? 네. 네. 아, 네. 신곡 괜찮으셨나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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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요. 와, 벌써 아, 분위기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유아 씨가 실력 있는 가수예요.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가수는 실력이 있지만 네.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실력이 있으셔서 네. 네. 신곡도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